친구들, 네. 이제 이야기 수업할까요? 네. 더거치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휴일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이메드 보고 대문 대박이었어요. 그래요, 아주 열심히. 저요. 그랬어요. 자. 비행기 탔어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보냈겠다. 부산행 갔어요. 부산행도 갔어요. 자, 그럼 할머니가 지난주에 말조심을 가르친 맹사성의 선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주막에 갔을 때 젊은 사람이 맹사성이 아주 보잘것없는 노인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놀리고 함부로 행동했죠? 네, 콩 하고 탕 하는 놀이도 했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 젊은 선비가 맹사성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땅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러자 맹사성은 그 젊은 선비를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그 젊은 선비는 맹사성의 그 훌륭한 점을 볼받아서 존경하면서 아주 선비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사성을 존경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말조심에 대해서 할머니가 가르쳐줬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예쁜 말 많이 썼어요? 네. 네? 네? 오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친구야 장난감 좀 빌려줘 하고 예쁘게 말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래 하고 대답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배웠어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자님이 뭐를 좋아한다고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님이에요. 친구들 집에서 책 많이 봐요? 네. 무슨 책을 많이 봐요? 해와 달이 되는 해와 달이 다는 책. 고양이. 또 곰돌이. 저는 개미와 곰돌이. 번데기. 그래요? 짱구책이요? 그런 책을 보면은 한 번 읽어요? 또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읽게 되면은 그 책 내용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요? 할머니도 오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읽다 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죠? 기억이 되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키마우스랑 피나키오 있어요. 그랬어요.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자님이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지요? 다 같이 그러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님이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다 같이 출발! 출발! 아직도 출발 안 하는 친구가 있네. 다 같이 주먹을 쥐고 이야기 속으로 출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빰빰! 책을 좋아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 옛날 조선시대 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님이 있어요. 그 왕자님은 얼마나 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책부터 먼저 펼쳐서 읽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가무련. 옛날에는 우리 글자가 아니고 중국의 글자 한자를
배웠어요. 어? 하늘전자가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왕자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글자를 알게 되고 또 자꾸 읽다 보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왕자님은 방에 앉아서 항상 책만 읽었어요. 이 모습을 본 왕과 왕비는 책을 많이 읽는 왕자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어요. 와, 기분이 참 좋은데 임금님은 이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남자라면 어떻게 될까?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튼튼해야만 책도 오래 읽는데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님이 왕자를 불렀어요. 얘야, 요즘에도 책 읽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그러자 왕자가 말했어요. 아바마마, 저는 중국의 소동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책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같이 움직여서 할 수 있으려면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왕자가 그랬어요. 아바마마, 그런데 저는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는요,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그러자 임금님이 화를 내는 듯 하면서, 네가 매일같이 방 안에서 책을 읽고 햇볕을 보지 않으니까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매일 가서 운동도 해야 된다. 팔다리도 가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네, 아바마마. 그렇지만 임금님, 왕자는 임금님 말대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책만 읽었어요.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침도 하죠? 그리고 머리에 열이 나요, 안 나요? 열도 나요. 그럼 몸이 어떡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아, 왕자님이 저렇게 책만 보다가 더 아프면 어떡해. 안 되겠다. 임금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님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당장 가서 왕자방에 있는 책들을 다 가져와라. 왕자가 병이 낫기 전에는 절대 책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왕자방으로 갔어요. 왕자님, 임금님이요, 책을 다 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책을 막 보따리로 쌌어요. 그러자 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가져가겠을까요? 못 가져가겠을까요? 못 가져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왕자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책을 다 가져갔어요. 안 된다, 책 좀 놓고 가. 안 됩니다,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책을 다 가져갔어요. 책을 다 빼앗긴 왕자는 어땠을까요? 기분도 안 좋고 심심했어요. 혹시 책이 어디 빠졌을지도 몰라. 서랍도 열어보고 책상 밑도 보고 이불 밑도 보고 다 찾았지만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심심해. 책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그러면서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머리를 병풍에다 이렇게 탁 박았어요. 병풍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지만은 이렇게 방을 예쁘게 꾸미게 해서 장식한 거예요. 근데 이 병풍 속에서 뭐가 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글쎄, 거기에 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와, 책이다! 그리고 보니까 그 책은 왕자가 좋아하는 소동파 선생의 책이었던 거예요. 왕자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100번도 넘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재밌는 책을 우리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중국 글씨를 우리가 배웠다고 그랬죠? 한자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읽은 우리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된 왕자는 학자들하고 열심히 우리 글을 만들었어요. 그 글의 이름이 뭘까? 우리 글이 뭘까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글이에요. 한글을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누가 한글을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아주 훌륭한 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그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생각도 쑥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말을 배웠듯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글말을 배우러 온대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4일이죠? 10월 9일이 한글날이에요. 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해요?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한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책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임금님이 왕자에게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 것을 실천하려면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몸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몸이 튼튼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래요? 저랑 이렇게 돼지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것도? 훌라후프랑 줄넘기도 하고 달리는 것도 하고 또 달리기 운동도 하고요. 저도 달리기 운동. 달리기 운동을 해요. 저도요. 그렇게 달리기 운동 여러 가지. 어. 발레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채권도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우리가 몸이 튼튼해야지 정신도 튼튼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임금님이 몸이 아픈데도 너무 책을 보니까 책을 다 뺏어가셨죠? 그럴 때 병풍 안에서 이 소동파 책을 보고 이 왕자는 책을 100번이나 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은 책 있으면 한번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줘봐요. 무슨 책? 백설공주 그걸 읽구나. 또 저는 피노키오랑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또. 근데 저는 쥐 결혼하는 거. 집이랑 키야. 거기에서 보자. 개명은 살구예요. 엄마 읽어준다고. 네. 그랬어. 우리 친구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었네.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으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다 기억이 되죠? 네, 그래서 생각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우리말을, 우리 글을 가르쳐서 책 읽는 재미와 또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책을 읽으면서 더 생활을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한글을 만들었죠? 한글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종대왕. 그래요. 그럼 우리 세종대왕한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책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한글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한글의 훌륭한 점을 알기 때문에 배우러 오고 또 많이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한글날도 기념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책 많이 읽고 예쁜 마음, 고운 말을 쓰는 어린이가 될까요? 네. 네, 그럼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자, 그러면 우리 마치는 노래 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빰빰. 자 곰수 인사 안녕히 가세요. 자 한줄 쓰기 잘 살게요.